네, 뭐 앞으로의 활동 계획 같은 것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번 아시고 많이 듣고 계시고 싶을 거예요. 혹시 활동 계획 말씀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저 포함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현재 신.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저 포함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지금 열심히 싱글 앨범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매월 말에 진행되고 있는 K스테이지, 제가 MC를 또 맡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뭐 웹드라마부터 다양한 해외 컨텐츠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만간 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넬 씨의 빛나는 앞으로의 활동도 MC 예슬이가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베스트 인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소개될 뮤직비디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Everyday는요, 청량하고 시원한 트로피컬 사운드의 곡이고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불안하지 않다, 뭐 행복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곡을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어떤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뮤직비디오 소개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바넬 씨의 Everyday 곡 만나보시면서 저 MC 예슬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바넬 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팬분들께 마지막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속히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금방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